시간 맞춰서 오세요. 그러면 좀 더 깊이 있고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제로전입니다. 포항시립미술관이 올해 개관 10년을 맞이했고 포항이 시로 승격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런 두 가지 기쁜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시아 미술관으로는 최초로 독일에서 1950년대 후반 일어난 제로 미술 운동을 아시아 미술관으로 처음으로 조명하는 전시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로 하면 아마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생소할 테이고 미술 전공자 전문가 분들도 익숙한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제로 미술 운동에 활동 참여했었던 작가들을 개인적으로 들어보신다면 막 깜짝 놀라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제로 미술 운동이 태동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것이 이브 클라인입니다. 이브 클라인 블루로 유명하죠. 캔버스의 평면성을 혁명했었던 루시오 폰타나 아니면은 캔에 똥을 집어넣는 작업으로 관객들을 깜짝 놀라게 했었던 만조니 이런 작가들도 제로 그룹과 직접 작업을 하면서 제로 미술 운동을 국제 미술로 성장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작가들의 작품을 총망라해서 저희가 대규모 전시를 기획을 했는데요. 독일 뉴셀도프에 위치하고 있는 제로 파운데이션과 협업을 해서 아시아 미술관으로는 처음으로 제로의 예술 세계를 선보이는 그런 전시를 포항시립미술관에서 진행 중입니다. 제로는 1950년대 후반 독일 뒤셀도르프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국제미술운동입니다. 제로라고 하는 말은 0이죠. 0은 시작입니다. 1950년대 유럽의 분위기는 전쟁을 겪고 난 이후에 혼란한 시기였죠. 세계 1차, 2차 대전을 겪었었던 유럽 사람들은 기존의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전쟁을 불러왔다라는 그런 자의식들이 있었고 시대의 문제의식에 가장 민감했었던 작가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의 전통과는 단절된 혹은 어떻게 하면 새로운 미술과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되었던 것이 제로 미술 운동입니다. 0점으로 돌아가서 새로 시작하자. 기존의 미술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 위에 새로운 미술의 지평을 열어가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미술을 추구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주목했었던 것이 미술의 재료적인 측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회화나 조각이나 건축이나 이 물질적인 재료에 국한되어 있었던 혹은 물질성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되었었던 미술사의 흐름을 바꿔놓는 중요한 계기들을 제로의 미술가들이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불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소리 혹은 기계적인 장치 이런 것들을 작품의 세계에 끌어안으면서 미래에 어떻게 미술이 더 진취적으로 새로운 시대와 교감할 수 있는지를 그 가능성을 보여줬었던 것이 바로 제로 미술 운동의 중요한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제로 미술 운동이 세계 미술사, 현대 미술사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단순히 관람객을 감상자 혹은 수동적 관찰자로서 남겨두는 것이 아니고 작품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감상자의 움직임이 작품이 되는 그런 새로운 개념의 작업들을 가능하게 했고 또 제로 미술가들이 보여줬었던 예술의 행위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퍼포먼스라든지 이벤트라든지 물질성을 뛰어넘는 하나의 현상으로서의 미술 이런 가능성을 새롭게 열어줬던 것도 제로 미술가들이 현대 미술의 지평을 넓힌 중요한 역할이 아니었나 그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재밌었던 에피소드는, 물론 저한테는 괴로웠던 에피소드긴 하지만, 오토핀의 그 라이트 고스트라는 작업이 있어요. 이렇게 세라믹 작업인데요. 베를린에서 가지고 온 작업인데, 오토핀의 미망인이 소유를 하고 있는 작업이에요. 유럽에서 이제 생활을 하시다가 이삿짐으로 한국에 전자제품을 가지고 오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세탁기, 냉장고. 220V 동일하지만 이 주파수가 달라요. 그런데 그 작품이 전기를 꽂아서 주파수를 통해서 작업을 작동시키는 작업인데 220V는 똑같은데 주파수가 달라가지고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을 주파수 변환기를 찾기 위해 가지고 제가 저기 부천까지 올라가가지고요. 공장 문 열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걸 다 테스트를 하고 작업을 들고 왔습니다. 작업의 부품만 들고 와서 거기서 집체만한 컴퓨터에 연결을 해서 그 다음날 가지고 오고, 그래서 이제 꽂았더니 작동을 해가지고 우리 이제 작업을 하던 그 독일 큐레이터들하고 다 같이 얼싸안고 할렐루야를 불렀던 그런 경험도 있고요.